옛날에 작은 소녀가 살았어요. 그 소녀는 항상 빨간 망토를 입었지요. 그래서 모두들 그녀를 빨간 망토 소녀라고 불렀어요. 얘야? 네, 엄마? 할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엄마가 구운 쿠키와 숲에서 따온 신선한 허브를 가져다 드리지 않을래? 네, 그럴게요. 항상 빨간 망토를 입는 그 소녀는 할머니 댁으로 출발했답니다. 토끼 숲길을 떠나지 말아라, 얘야. 그녀가 출발할 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즐겁게 노래 부르며 숲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왜 토끼 숲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 길에서 한 번도 토끼를 본 적이 없는데. 빨간 망토 소녀는 꽃으로 가득 찬 길에 들어섰지요.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께 꽃을 갖다 드려야겠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께 드릴 꽃을 꺾는 동안 가던 길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때 그녀는 덤불 속에서 뭔가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덩치 큰 나쁜 늑대가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코앞에서 늑대를 만나자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렸고 그 늑대는 그녀를 향해 점프했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떨어뜨린 쿠키를 모아서 빨간 망토 소녀에게 그것을 돌려주었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늑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너무 놀랐어요. 고마워요. 너는 어딜 가고 있는 거니? 저희 할머니 댁이에요. 이 숲 끝에 있는 노란색 집이에요. 할머니가 편찮으시거든요. 쿠키랑 신선한 허브도 가져다 드리려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저를 빨간 망토 소녀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앞장설 테니 할머니를 위해 계속 그 아름다운 꽃을 꺾으려무나. 바로 그때 그는 사냥꾼이 총을 쏘며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는 최대한 빠르게 도망쳤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닫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그 사냥꾼은 그녀에게 다가왔지요. 얘야,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니? 여기는 무척 위험한 곳이야. 나는 오랫동안 사냥해온 덩치 크고 나쁜 늑대를 찾고 있단다. 빨간 망토 소녀는 토끼 숲을 떠나지 말라는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무척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늑대를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글쎄요. 저는 숲속에 있는 편찮으신 할머니 댁으로 쿠키를 갖고 가고 있었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럼 내가 할머니 댁에 데려다 줄게.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그 늑대는 지름길로 빠르게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그는 문을 두드렸지요. 할머니는 안에서 소리 질렀어요. 누구세요? 목소리를 바꾼 그 늑대는 저의 할머니, 빨간 망토 소녀예요. 쿠키와 숲에서 따온 신선한 허브를 가져왔어요. 문이 열려있단다. 어서 오렴. 그 늑대는 능글맞게 웃으며 문 안으로 들어섰지. 잠시 후 빨간 망토 소녀와 그 사냥꾼은 할머니 댁에 도착했답니다. 얘야, 어서 서둘러 할머니 댁에 들어가려무나. 네. 그 사냥꾼은 오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노크를 했지요. 그녀의 할머니는 안에서 소리쳤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빨간 망토 소녀요. 문은 열려있단다. 어서 오렴, 얘야. 빨간 망토 소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거든요. 그러나 곧 편찮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요. 할머니가 너무 편찮으셔서 그런 걸 거야.
빨간 망토 소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바로 그 늑대가 할머니의 안경과 모자를 쓰고 할머니의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그는 빨간 망토 소녀가 그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가리개로 덮어서 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얘야, 음식을 가져다 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할미한테 와서 얼른 안아보자꾸나. 이리 와라. 더 가까이 오렴. 빨간 망토 소녀는 바닥에 바구니를 남겨둔 채 침대 곁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왠지 달라 보였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근데요. 팔이 왜 이렇게 길어요? 너를 잘 안기 위해서지. 귀는 왜 그렇게 커요? 네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눈도 너무 큰걸요? 널 더 잘 보려고 그런 거야. 할머니, 이빨도 너무나 날카로운걸요. 예, 널 더 잘 먹기 위해서지. 그 늑대는 침대에서 점프하여 빨간 망토 소녀 앞으로 돌진했어요. 도와주세요! 그 순간 빨간 망토 소녀는 그녀가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바로 그 늑대였어요. 그녀는 늑대를 피해 뛰었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사냥꾼은 빨간 망토 소녀의 비명을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집으로 뛰어들어간 사냥꾼은 즉시 늑대를 잡았답니다. 내가 드디어 널 잡았구나. 이제 너는 잡혔어. 그 사냥꾼은 늑대의 배를 갈라 할머니를 구조해냈어요.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냥꾼 아저씨. 천만에. 하지만 약속하렴. 절대 엄마와 약속한 걸 잊지 않겠노라고 말이다. 할머니는 그 빨간 망토 소녀가 갖고 온 쿠키를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허브차를 한 잔 마시고는 즉시 몸이 좋아졌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와 약속했어요. 다시는 나쁜 늑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빨간 망토 소녀는 다시 숲길을 따라 즐겁게 노래 부르며 걸어갔답니다. 그녀는 다시 그 늑대와 마주쳤어요. 그 늑대는 벌로 숲을 청소하고 있었지요. 빨간 망토 소녀를 본 늑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반성하며 창피해했어요. 그 토끼 숲은 예전처럼 토끼들과 꽃들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숲이 되었답니다.